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전신 운동을 준비했어요. 총 20가지 동작을 준비했는데 50초 운동하고 10초 쉬는 거를 반복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은 액티브 워킹 동작이에요. 준비하시고 시작! 걸어주세요. 근데 조금 더 힘차게 무릎을 위로 들어주실 건데 상체를 숙일 필요는 없고요. 힘차게 무릎을 가슴까지 들어올린다에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층간소음이 괜찮으신 분들은 약간 빠르게 뛰듯이 제자리에서 달리기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차게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면을 밀고 몸통과 복부의 힘을 써서 무릎을 위로 끌어올려주세요. 팔꿈치는 뒤로 보냈다가 힘차게 가슴을 연 상태에서 정말 내가 멀리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밍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동작을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10초 쉬시고 다음 동작은 사이드 잭 동작이에요. 마찬가지로 층간소음 걱정 안 되는 분들은 팔 벌려뛰기, 점핑 잭 동작으로 가세요. 시작! 조금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신 운동이고 앞에 두 동작은 워밍업으로 몸에 예열을 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지만 동작의 일관적인 리듬은 지키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멈추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아니면은 일정한 동작과 호흡을 연결해서 이렇게 빠른 템포로 호흡을 진행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리는 내 몸의 중심 라인에서부터 멀리 멀리 뻗어주세요. 다음은 한쪽 끝으로 가서 암워킹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충분히 내려간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롤다운 내려가고 플랭크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세. 다시 롤다운으로 내려가서 우리 버금이들마다 이 손을 짚는 횟수가 다를 거예요. 제 경우에는 빨리 가면 세 번만 해도 갈 수 있는데 저는 세 번은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여섯 번에 걸쳐서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도 천천히 다시 내려가고 플랭크에서 코어 근육을 한번 쥐어짰다가 돌아와 주시면 돼요. 멈추고 다시 돌아오고 자, 이제 다음 동작은 슬로우 버피 동작이에요. 방금 전에 암워킹 동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동작을 마무리 지어도 돼요. 바로 갈 거예요. 자, 다음은 슬로우 버피 동작이에요. 이 위치에서 바로 바닥을 짚고 뒤로 보냈다가 다리를 가져와서 일어나 주시면 돼요. 바닥 짚고 다리 보내고 가져와서 스쿼트 앤 업. 슬로우 버피에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기본 이 동작에서 다리 동작을 조금 더 빨리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어렵게 하면은 푸시업 동작이나 점프 동작을 추가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 슬로우 버피 동작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다리 움직임만 조금 더 빨리 해도 훨씬 더 숨이 찰 거예요. 혹시 스쿼트 동작이 아침이라든지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은 스쿼트 동작을 빼고 이렇게 바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하프 스쿼트예요. 충분히 호흡이 돌아오기도 전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앉았다가 일어나고 엉거주춤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면 돼요. 풀 스쿼트가 아니기 때문에 고관절이 접히고 내 몸의 중심선이 그냥 아래로 내려갔다가 일어나는 거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움직임의 리드가 무릎이 아니라 양 엉덩이가 조금 더 내려갔다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엉덩이를 너무 꺾는 건 아니에요. 복부 힘을 준 상태에서 앉았다가 복부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 키를 위로 끌어올려 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저는 하프 스커트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게 되는데 괜찮나요? 괜찮아요. 저는 하프 스커트보다 이만큼만 내려가도 힘들어요. 괜찮아요. 자, 다음엔 하프 스쿼트 한 상태에서 고관절의 활성화를 조금 시켰고 이 상태에서 굿모닝이라는 동작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고관절을 접어서 앞쪽으로 고꾸라지듯이 내려갔다가 골반을 펴듯이 이렇게 일어나시면 돼요. 다시 내 발에 힘을 주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체중을 앞쪽으로 쏟고 고꾸라지게 만들었다가 일으켜 세우시면 돼요. 자, 팔을 위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앞으로 쏠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리를 꺾거나 등을 말지 않는 거예요. 내 척추의 라인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움직임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후면 사슬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줄 동작이에요. 대부분 맨몸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스트레칭 느낌이 강할 거거든요. 그 느낌에 집중하면서 허리가 꺾이지 않고 복부 힘을 쓰는 데 집중해주세요. 다시 10초 쉬고 얼터네이팅 런지라는 동작 진행해 볼 거예요. 런지인데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한쪽 한 다리씩 뒤로 뻗어 볼게요. 뻗고 가져왔다가 뻗고 이렇게 동작을 계속 바꿀 거거든요. 뭔가 중심을 잡을 틈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앞쪽에 내 발이 계속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기둥 역할을 해주는 거에 해주셔야 돼요. 뒤로 무게중심이 따라가게 되면 가져오려고 했을 때 뒷다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앞발이 모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엉덩이가 내려갔다가 돌아오고 엉덩이가 내려갔다가 돌아오고 한 다리씩 체중이 앞쪽에 있는 스쿼트를 한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하체 뒷근육을 늘렸다가 가져와 주세요. 다음 동작은 크로스 런지. 크로스 런지는 백 런지를 번갈아 가면서 다리를 교차시키면서 진행하는 동작이에요. 약간 스키 타듯이 다리가 뒤로 빠졌다가 돌아오고 뒤로 빠졌다가 돌아오고 하지만 너무 가거나 너무 뒤로 가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뒤로 보내는데 백런지에서 그 위치가 약간 크로스 이 정도만 인지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양 엉덩이가 살짝 작은 스커트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작은 치마 안에서 엉덩이가 너무 옆으로 삐죽 빠져나가지 않는 데에 집중했었으면 좋겠어요. 가져오고 앞쪽 둔부랑 허벅지 뒤에 이완되는 충분히 근육이 넓어지는 느낌을 찾아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자, 바깥쪽 엉덩이를 써서 이제 안쪽 허벅지도 사용해 줄 거예요. 와이드 스쿼트. 자, 갑니다. 시작. 앉아주고 일어납니다. 자, 두 다리가 열리는 데에 집중해 주셔야 되고 깊이 앉는 것보다 충분히 허벅지 안쪽을 늘리는 데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시면서 앉고 내쉬면서 업. 마시면서 쭉 깊게 내려갔다가 일어나면서 정말 내 키가 위로 쭉 올라온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시 앉고 앤 업. 앉고 앤 업. 무릎이 향 옆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엉덩이는 아래 방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억지로 엉덩이를 뒤로 빼거나 허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복부랑 배꼽 부위에는 단단한 약간의 긴장감만 있으면 돼요. 자, 10초 쉬고 곧바로 하이니 클랩 동작 갈게요. 다리를 들면서 허벅지 아래쪽으로 박수를 쳐주면 돼요. 준비, 시작! 맨 처음에 우리 액티브 워킹 동작 할 때처럼 다리를 힘차게 하늘로 드는데 무릎을 약간은 구부린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다리를 끌어올려 주시면 돼요. 다리 아래로 박수가 안 쳐지는 분들은 다리 드는 높이에 맞춰서 손을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돼요. 자, 유산소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을 높여도 좋겠습니다.
후. 잘하고 있고요. 우리 벌써 10번째 동작. 절반까지 왔어요. 어우, 힘들다. 자, 쉬지 않고 나머지 10동작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 동작은 스탠딩 트위스트 동작이에요. 오른손에 이렇게 머리 뒤를 대어놓고 천천히 다리를 팔꿈치 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오른쪽 팔과 거울로 화면으로 봤을 때 제 왼쪽 다리 그리고 이쪽 팔은 그 방향 그대로 이렇게 계속 뿌리 내리고 뻗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리듬도 괜찮아요. 아주 힘들 거예요. 후, 뻗어내고, 후, 뻗어내고, 후, 뻗어내고, 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양손을 머리 뒤에 댄 상태에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반대 동작도 가볼게요. 발은 꼬이면 안 돼. 시작! 중심을 가지고 있는 다리가 골반이 앞뒤로 왔다 갔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치에서 다리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되면 바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거든요. 호흡은 뱉어주고 팔꿈치가 많이 가는 것보다 무릎이 조금 더 위로 끌어올려지는 데 집중해 주시고요. 잘하고 있어요. 후! 화이팅! 후! 후! 한쪽 복부 근육을 집중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X자, 이 사선 근육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와! 우리 이제 바닥 동작으로 내려가서 진행해 볼 건데 플랭크 동작이랑 토탭스 동작이랑 같이 해볼게요. 플랭크에서 발끝을 터치하고 다시 뒤로 보내는 거예요. 터치, 보내고, 터치, 보내고 엉덩이가 실룩실룩 하지 않고 그대로 복부 힘을 써서 다리를 가져왔다가 보내기를 반복합니다. 어깨 흔들리지 않고 양손바닥으로 바닥 강하게 밀어내주세요. 갈비뼈를 약간 닫아주는데 느낌을 집중하면 갈비뼈가 찢어질 것 같아요 하는 느낌이 날 거예요. 가장 시간이 가지 않는 동작이 플랭크,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이 아닐까 싶어요. 다 했어요, 우리. 엉덩이 뒤로 잠깐 내리고 자, 다음 동작은 푸시업 갑니다. 닐링 푸시업 진행해 주셔도 돼요. 자, 천천히 팔꿈치를 접으면서 가슴이 바닥에 터치됐다가 올라옵니다. 힘든 분들 3cm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 괜찮고요. 내려가서 웨이브 타듯이 일어나는 거 괜찮아요. 본인만의 푸시업 방법들이 각자 있어요. 초급자분들은 제 영상 중에 푸시업의 정석, 푸시업, 가슴 운동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가슴 근육 단련하는 거나 느낌 찾는데 굉장한 도움 되실 거예요. 가슴 근육에 집중하면서 상체 근육이 충분히 동원되고 있는지 내가 근육을 버티면서 내려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다음은 바닥에 엎드려서 슈퍼맨 동작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오른팔과 왼다리를 들었다가 내려주시고 왼팔과 오른다리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이렇게 반복을 5번 할 거예요. 내리고 허리를 절대 꺾는 동작이 아니라 척추는 길어지고 복부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동작이에요. 자, 팔다리를 동시에 한번 들어볼게요. 하지만 힘든 분들은 팔다리를 교차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내려가고 목이 길어진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마시면서 숨을 살짝 참았다가 내쉬면서 내려와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자, 천천히 엉덩이 뒤로 대고. 힘들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이 상태에서 힙 익스텐션 동작 할 거예요. 허리가 과하게 꺾이는 게 아니라 복부 힘을 써서 이렇게 엉덩이 근육을 수축해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양손을 포개서 이마를 대어주시면 되고 복부 힘과 상체가 곧게 펴져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내 엉덩이를 최대치를 수축했다가 양손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아래로 밀어내면 둥근히 허리를 꺾지 않고 딱 봉긋하게 솟아있는 느낌을 손으로 느껴볼 수도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죠? 화이팅! 자, 레스트 포지션 지나서 우리 이제 버드독 동작 할 거예요. 버드독은 이 상태에서 네모난 몸의 박스가 무너지지 않게 오른팔 왼다리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고 왼팔과 오른다리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고 이게 된다 싶으면 팔다리를 멀리 뻗었다가 가져오기를 반복합니다. 천장에서 내려다보는 내 몸통의 박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복부와 척추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팔다리를 동시에 뻗으면서 동원되는 근육은 내 몸의 중심, 코어 근육들이에요. 때문에 팔다리를 너무 높이 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길게 뻗어졌다가 다시 중심을 잡고 돌아오는 데에 집중해주세요. 반대쪽도 한 번 더 하고 우리 마무리는 척추 운동으로 마무리할 거예요. 롤링 락커블 동작이에요. 자, 먼저 공처럼 자세를 취해주시고 엉덩이부터 척추 마사지 했다가 돌아오고 밸런스 잡아줍니다. 다시 구르고 돌아와서 잠시 멈췄다가 구르고 밸런스가 잡히지 않아도 이렇게 척추 마사지하고 돌아오고 발이 살짝 바닥에 닿더라도 버텨보고 중심 잡는 것보다 척추 마사지에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척추가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하나 더. 밸런스 잡고 자, 다운독 스트레치와 우리 스완 스트레치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어깨와 목이 길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목에 힘을 빼고 양발은 간격을 조금 좁혀낸 상태에서 뒤꿈치를 무겁게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마치 꼬리뼈가 계속 저 뒤로 길어진다는 느낌에 집중해주시면 허리부터 허벅지 뒤쪽 엉덩이 다 시원할 거거든요.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스트레칭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 다리씩 무릎을 살짝 접어내면서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자, 다음 동작은 다리를 내린 상태에서 바닥에 몸통을 대고 가슴을 젖히면서 스완 포지션. 자, 허리에 힘을 빼고 가슴을 젖혀주시되 내 몸을 앞으로 꺼내주세요. 천천히 내렸다가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상체를 젖힌 상태에서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날개뼈도 살짝 조여주시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무릎 가져와서 엉덩이 뒤로 내리고 레스트 포지션. 꼬리뼈부터 척추 세워 올려볼게요. 끝! 우리 겨울 동안에 굉장히 춥고 운동하기 싫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영상 하나 틀고 20분이면 끝나는 거니까 매일매일 일단 제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 하나라도 클릭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신 운동이어도 되고 스트레칭이어도 돼요.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